안녕하세요. 캐나다 삼촌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이번 3월부터 10년 동안 해왔던 요리 일을 못하고 쉬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저랑 친한 제이슨 형이 레노베이션 목수 일을 하는 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마침 형이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요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저는 미래에 레스토랑을 열고 싶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레노 일이나 목수 일을 배우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촌스러운 외관이 모던하게 바뀌는 그 장면을 저랑 같이 보시러 가시죠. 우리 함께 해요. 해삼 갑니다. 자, 제이슨 레노 팀이 모여서 이동합니다. 트럭에 장비들과 재료들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종이에 체크를 하고 출발. 차로 한 30분 정도 이동해서 고객집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콘도인데 고객분이 이번에 이사를 와서 보니 인테리어가 너무 촌스럽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은 전부 새 것들로 갈아버릴 거고요. 현관부터 주방까지 타일을 덮어버리고 그 밖에 작은 것들을 레노베이션 해주는 작업이에요. 이번 작업은 약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압축해서 편집을 했으니 촌스러운 집이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창밖에 뷰가 좋은 곳에 사시더라고요. 우선 화장실의 세면대 뜯어버리고요. 현관하고 화장실 바닥 타일들을 데몰리션이라는 작업으로 다 뜯어줍니다. 이웃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후딱 데몰리션 작업을 했어요. 이게 소음이 커서 빠르게 진행해야 마찰이 없어요. 자, 깔끔하게 제거하고 시멘트 잔여물들을 후딱 쓸어줍니다. 그리고 레인지 후드도 5분 전자레인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갈아줍니다. 저는 항상 공기가 어디로 빠지나 궁금했는데 연결 구멍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 언제 보고 배워보겠습니까? 주방에 벽 타일도 화이트 계열로 위에 촘촘히 붙여서 모던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고요. 이게 또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스페이서라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아우, 배우는 맛이 있어요. 저는 발코니에서 타일을 간격에 맞게 잘라주는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방에서 큰 고기들을 자르는 골절기를 많이 사용해봐서 안전하게 잘라봅니다. 역시 무엇이든 배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다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주방 타일도 하고 화장실 벽 타일도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벽 타일이 끝나면 이제 바닥 타일도 큼지막한 놈으로 붙여주는 작업을 했어요. 시멘트 믹스를 잘 섞어서 발라주고 사이즈를 잘잰 후에 타일 전용 기계로 슥슥 그어준 후에 치면 신기하게 깔끔하게 잘 잘리더라고요. 수동 기계가 이럴 때는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타일을 깔아주는데 저기 하얀색 플라스틱을 타일 사이에 끼고 빨간색 피스를 끼워 넣어주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높이를 동일하게 해줄 수 있더라고요.
제이슨 형이 동전을 이용해서 레벨을 확인하는 작업도 보여줬어요. 아우 재밌어. Perfect man. 공에 걸린다. 뭐야? 화장실 작업 후에 이어서 나머지 타일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집이 탄생하는 겁니다.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볼까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So Sam's house is referred from Chinese and we did refinishing the floor tile 24x24 and we refinished the backsplash and all the electric work and so Sam, he's his owner here. Do you wanna look at the new bathroom, how it transformed? Close your eyes. Okay, you put up the light. Right, okay. Yep. I love it so much. Do you remember how it looked like before? Oh, it's so bad. Everything green and right, so all the mold and stuff. Yeah, we did refinishing every washing with a minimum budget. That's how nice the tile is, yeah. Right, and you chose to go with a gold, lot of gold. Material, so we matched with we had to buy the gold faucets, many faucet and drain. 자 여러분 모두 힘든 시기 겪고 있는데 그냥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이든 생각만 하시고 주저하고 계신다면 그냥 바로 실행하세요. 실행하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캐삼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소.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all lang syne?